저기 아까 아침잠 가족이 보내셨는데 어, 네. 야 저건 부럽지간에 딱어딱 맞는 가사다. 어, 큐 주신 것 저, 같아요. 예, 틀어주시면 될것 같은데. 예. 예, 들으세요. 아무 때나 들어요. 중간부터 들어도 돼요. 예. 형이 군 전역을 하고 왔는데 아침에 글쎄 안 깨워도 일어나더니 토스트를 해놔서 엄마 아빠가 너무 놀랐어요. 이럴 인간이 아닌데. 와우. 오늘 우리 다섯 살 딸이 어린이집 가는 발걸음이 무척 가벼워요. 이유가 뭔지 아세요? 남자 친구가 경희 기가 마치고 오는 날이에요. 어제부터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는지 몰라요. 장원 아저씨, 저희 딸 귀엽고 순수하지 않아요? 요즘 걸으면 듣기 좋은 음악 휴대폰에 다운받아 산책할 때마다 듣는데요. 꽃봄에 듣고 있으면 봄바람 난 사람처럼 된다니까요. 아유, 전혀 부럽지가 않아요. 선생님. 아, 네. 예, 어때요? 아무거나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? 근데? 아, 정말 너무 좋습니다. 이건 뭐 더할 나위가 없네요. 에라오, 에라오, 에라오.